죄송합니다. 미연쌤 죄송합니다. 예, 미연쌤 과제는 에세이군요. 네? 아니요, 불만 없어요. 다 해올게요. 네. 심지어 수행평가가 두 개라고요. 아,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. 암요, 암요. 궁금하진 하지만 질문은 엄냐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수행을 내주시나요? 이 노래 미연쌤이 내주셨던 그 에세이 솔직히 너무 어렵네. 답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미연쌤 죄송합니다. 이런 가사를 썼기에 미연쌤 죄송합니다. 죄송한 사과드려. 받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었기에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날에서 하는 이 노래 미연쌤이 쓰라 해서 쓴 에세이 솔직히 너무 복잡하네. 덕주에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죄송합니다. 이런 가사를 썼기에 미연쌤 죄송합니다. 진짜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잠도 안 자고 밤새 가며 다 하고 박혔음이 병은 늘어나기만 하고 원래 피곤한 얼굴에 돼진 다크서클은 고장이 났나. 이른 아침 1교시 준비하고 등교해 교무실 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요 영어 다루었나 하는 예미연쌤의 질문에 다 채웠어요. 근데 너 어떻게 이걸 다 외웠니?